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 주로 전북 지역 언론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4년 만에 뒤집힌 전북대 교수 자녀 입시 부정. 법원, 논문 부정 전북대 교수 자녀 입학 취소 되돌려야. 이런 제목의 판결 기사입니다. 이게 중앙 언론에는 별로 보도가 안 돼서 많이들 모르실 텐데요. 2019년에 전북대 교수 이모 씨의 자녀 2명의 대학 입학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한 명은 2015년, 한 명은 2016년에 입학을 했어요. 이 교수가 이 자녀 2명을 본인의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심지어 일저자로 이름을 올려요.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대입 입시에 활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의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전북대에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심지어 서류 전형에서는 한 명은 1등, 한 명은 2등을 했고요. 면접에서는 전체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2019년에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요. 교육부에서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한 명은 대학을 다니는 상태였고 한 명은 졸업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입학 허가 취소하고 재적 처분을 하는 거고요. 졸업한 학생 한 명은 입학, 졸업 취소하고 학위 취소하고 이런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북대에서 이 두 명을 나란히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자, 그런데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어요. 경찰에서는 학교하고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기소해야 된다, 처벌해야 한다라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이 논문 저자 자격이 없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부당한 논문이 입시에 제출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실제 대입의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일부 논문에 기여를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어요. 자,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요.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소송을 걸었고 바로 엊그제 24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논문 제1저자 자격이 없었다. 실제로 이것이 입시에 활용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 실험에 일부 기여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 명은 4년 동안 대학을 다녀서 졸업까지 했고 그리고 한 명은 1년 6개월을 대학을 다니다가 입학 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 학점을 무효화하고 입학을 취소하고 하면 이 두 학생이 겪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대학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라면서 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사건입니다. 조민 씨는 이달 초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학허가 취소한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패소했어요. 검찰의 판단도 달랐고 법원의 판단도 달랐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단 하나, 아버지가 조국이냐 아니냐입니다. 입학허가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크기를 따지면 조민 씨가 훨씬 큽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거는 8년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학허가가 취소된 고려대에 입학한 건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대학과 의전원 10년 동안 학비 다 내고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학점을 따고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나서 또 공부를 해서 의사 국시에 통과를 했고요. 현업에 나와서 전공의 과정까지 이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8년 전, 13년 전에 대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를 취소해라.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민 씨의 경우에는 전북대 교수 자녀 사례처럼 부모 논문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고요. 부모의 대학에 입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1등을 한 것도 아니고요. 조민 씨가 합격한 결정적인 이유는 대학 성적, 특히 공인 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고 부산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부산대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서 그 인턴 활동 확인서라든지 체험 활동 확인서, 표창장 등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입학 허가를 취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입학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대학 측에 손을 들어준 거죠.
조민 씨 단국대 논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단국대 논문은 조민 씨가 수개월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지방까지 오가면서 실제로 실험에 참여를 했고 심지어 그 논문은 오버스펙이라 소리 들을까봐 입시에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주대 인턴 활동 확인서의 경우에는 공주대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서 문제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허가 취소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전북대 교수 자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5년 전부터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차분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2019년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이 사모펀드와 관급공사를 이용해서 대선 자금을 만들기 위한 부정축제, 그리고 위선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마땅한 게 나오질 않으니까 나중에 별건에 별건으로 파서 자녀의 인턴 확인서, 체험활동 확인서, 표창장, 학교생활기록부 밑줄 그어가면서 거기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오바됐다, 기간이 조금 다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부모를 모조리 다 기소를 하고 이걸 가지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언론도 한턱했죠. 검찰하고 손잡고 아주 야만적인 마녀 사냥을 벌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검찰뿐만이 아니고 재판부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자녀가 조민 씨가 입학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행정소송에서 마저도 다른 사례와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 법원이라도 사법부만이라도 제발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